오신사입니다. 오늘은 풍경을 만드는 거를 직접 한번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풍경은 그냥 파이프를 마구 잘라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주파수하고 화음을 제대로 만들려면 파이프의 소재, 그 다음에 적당한 길이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파이프는 어떤 길이로 잘라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Engineering Approach to Wind Chime 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면은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저고 페이지 이름을 다시 검색을 해서 예, 요거네요. 여기로 들어가 봤습니다. 자, 페이지를 쭉 따라서 밑으로 내리면 예,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지는 잘 보시고요. 나중에 찬찬히 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 엑셀 파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예, 요거, C9 코드 차임 튜브 칼큘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인치하고 미리미터가 있는데, 미리미터로 된 거를 다운받으셔야, 예. 우리가 쓸수 있는 미터 단위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zip 파일로 돼 있어가지고 zip 파일을 풀어가지고서 엑셀 파일을 열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요 엑셀 파일을 보시면, 예, 요거 지금 애플 컴퓨터라서 정상적인 엑셀 파일이 열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엑셀은 다 쓰실 수 있으니까 제가 뭐 달리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OD, Out Diameter라고 외부 직경을 쓰시는 파이프에 맞게 파이프의 직경을 재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보통 정확하게 재시려면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셔야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측정해봤습니다. 이 수치는요, 일반적으로 파는 비닐하우스용 파이프의 수치입니다. 예, 그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ID인데 요거는 이너 다이아미터로서 내부 직경입니다. 이것도 역시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수치를 넣으면 밑에 숫자가 다 변해요. 예, 그 숫자를 쓰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어떤 금속이냐라는 건데, 뭐 알미늄, 뭐 구리, 코퍼, 그다음에 뭐 스틸, 그다음에 무슨 뭐또 무슨 다른 스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형 파이프는요. 아연이 도금된 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엑셀이 아니라서 직접 입력했지만 엑셀은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숫자가 바뀐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초록색으로 C1, C2, C3, C4인데 그 밑에 4개씩 4개씩이 한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5개씩 5개씩이 한 묶음이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C4로 시작하는 C, E, G, B 플랫, D 요 다섯 개의 묶음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란색에 들어있는 숫자들이 제일 주요한 건데요. 요거 700몇부터 해가지고 밑에 다섯 개가 파이프의 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171 해서 다섯 개가 파이프 중간에 뚫는 예, 파이프를 매다는 줄을 집어넣는 구멍의 높이입니다. 자, 이제 모든 제작 과정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개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4개는 벌써 재단을 했고, 네, 마지막 거를 재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직소로 잘라야 되는데, 칼날을 그 금속용을 준비를 못해서 그냥 일반적인 이런 쇠톱으로 자릅니다.
자, 이제 절단은 다 했고, 이 끝에를 가다듬어야 소리가 더 듣기 좋다고 하니까, 끝을 이 그라인더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철사로 된 걸로 끝을 가할 겁니다.
Thank you.